계속 해볼까요? 에보라를 뽑아야 소용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없는 것보단 낫겠다. 검이 펜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아 뭐야 뭔지. 짱지폭풍. 에보라가 개혁 운동이 있어가지고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뚫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 대학교까지 지어주고요. 도시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서 게임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치 이제 국립공원 짓기 시작하면은 해적도도 생겨질 거고 아무래도 국립공원 이후부터 관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 있죠. 예를 들어서 스키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 넓은 산맥에 관광을 엄청나게 뻥튀기 시켜줄 수 있을 거고요. 성벽도 짓는 게 좋겠지? 그리고 동물원 지어서 국가의 팁의 문화력을 획득을 해주고요. 사이 뽑아주고요. 여기서는 글쎄 해준 돈 모아서 특수지구를 현질하는 게 낫겠죠? 여기 성지 지었고 상업중심지 지었고 문화지구 지었고 요거는 융단지 지어서 특수지구 인접번호 높여주는 게 최선일 것 같고 어떻게 기어 보내주고요. 오전 물과 공기는 합니다. 오 수사에서 우리 박물학자를 구매를 해주고 박물학자로 국립공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저도 사서 농장을 만들어 주고 농장은 꽤 중요하죠. 식량을 올리는 게 곧 전체적인 산출을 올리는 길이기 때문에 뭐야 한국이 적 성지를 화채로 약간 그걸 화채로 약탈합니다. 그래 여기도 국립공원 만들 수 있잖아. 정글 때문에 안 되나? 때려샤 위대한 예술가. 이제 미술관을 계속 지어줄 거거든. 산업시대 들어가고요. 상업시대는 더 이상 신앙으로 일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뻑 일반기 같네. 근데 뭐 산업시대부터는 딱히 일반기 황금기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충분히 일꾼을 신앙으로 구매를 가능한 걸 이용해서 이득을 많이 받고 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서 아무래도 아니면 이거를 산업인지
공원 지어서 쾌적도 올려주고요. 아 이거 인구를 신경을 안 쓰고 안 쓸 수가 없네. 합성할까? 신놈인가? 왜 저런지 모르겠네.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냐? 어이가 없네. 이쯤 되니까 그냥 킥 가는데요? 야, 뭔 잘못했니? 나한테 씨발 왜 그래? 괜히 억울하잖아. 아 근데 이거 문화승리 가능하려나 모르겠다. 대기. 야 내가 합창고 뺏었는데도 이 정도네. 신앙으로 유닛들 현질하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디오피아 가서 절작이나 훔쳐올까요? 또? 아 미친 이것도 뭐야. 아, 6이네. 기타라도 뽑아야 되나? 일단 비행을 찍으면 건강이 한 200 정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인 거는 마프체가 황금기를 대상으로 한 문명에게는 전투력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내가 황금기를 안 가서 마프체를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미친 이것도 뭐야. 못 밀잖아 이러면. 야포 아니면 힘들겠는데. 됐네. 이거 굉장히 귀찮아요.
머스키티어 진단이 허무하게 녹아버렸어. 너무 허무하게 녹아버려가지고 좀 짱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는 야 그게 그렇게 녹아버리면은 나는 뭐 어떻게 하라고 게임. 뭐요? 설마 누비야 나한테 전쟁거니? 아 귀찮네.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 농장 괜찮다 여기. 근데 이거 특성이 버그로 인해서 뭐가 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일반적인 특성은 굉장히 구리다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 무슨 일이 전쟁을 준비? 엄청 구리다는 건데. 나는 이거 이렇게 구릴 줄은 몰랐지. 이런. 근데 뭐 할 만은 한데 뭔가 내가 잘못 플레이하고 있나? 아니네. 난 제대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았을 때 어때요? 제가 뭐 이상한 방법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나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술이라. 일단 텅골드 많이 나오는 거 보면 막 엄청 구리다 뭐 이러진 않은 것 같거든.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 아, 근데 이거 내가 군대를 너무 안 뽑았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아, 어디서 터는 거야?
아, 교육로 좀 그만 털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유가사의 생산력. 마라카낭이라도 짓든가. 루스탑 FL. FL 같은 경우는 쓸모가 많죠, 아무래도. 여기는 숲을 지어야 되겠는데. 숲을 지어서 국립공원의 매력도를 추가로 늘려줍시다. 야! 그냥 임마. 네, 이렇게 성벽으로 정리하고요. 네, 들어오는 애들은 여기 있는 숙박기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그나마타나에 꽂아주고요. 내부 경로. 다음은 글쎄요. 뭐, 제가 해야 될 거는 국립공원 매력도를 올려주는 거 말고는 없죠, 현재로서. 네, 안에 들어온 애들 깔끔하게 처리를 해줬고. 뭐야, 이거다. 아, 미친, 이것도 뭐야. 과거의 역사. 이거는 답이 없는데? 끝다 게임. 아이씨. 공사를 너무 안 뽑았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사를 너무 안 뽑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안돼! 에보라 터진다! 뭐야! 묻었어? 우리가 탐험하기를 멈... 아니 이걸 왜 부숴? 도시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나? 어이가 없네. 이런 건 처음 봐요. 아니, 지금 갑자기 부숴버리네? 뭘까? 이유가 뭐지? 아,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게임. 뭐
새직으로 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 상합상하네. 다른 이들이 하늘. 평합상하네. 굳이 부셨다고 평합상 해부져 버리네.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페르시아가 무난한 국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무난한데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루스의 특성이 생각보다 존재감이 크네. 저는 이게 이루스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특성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병로랑 그리고 이제 아 다시 저는 이제 다른 특성들, 예를 들어서 교육로나 아니면 정치철학을 뚫으면은 추가 교육로를 주는 거나 내지는 파이리다이자가 제공하는 그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동력 보너스 없으니까 뭔가 제대로 굴러가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는 그냥 독일 같은 느낌이네.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제국자유도시로 얻는 추가의 특수지구 숫자 플러스가 없어지고 다른 걸로 대체된 독일. 그러니까 독일의 핵심적인 능력이 제국자유도시거든. 생산력 높은 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높은 생산력으로 특수직으로 하나 더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해야 되나? 항상 보이던 그 구조가 없어 얘는. 그 키루스는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 이동력 보너스를 갖고 약탈을 통해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락밴드까지 이동력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일꾼과 개척자가 이동력을 추가로 받으니까 확장도 빠르고 개간도 빠르고 그런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얘는 근데 밍밍해. 페르시아 특성이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끝나. 뭐 그냥 도시 숫자를 늘려가지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다, 이건 모든 문명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거면은 페르시아를 안 하지, 로마를 하든가.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뭐 재미가 없다는 게 그냥 에이 이 문명 노잼이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의도를 모르겠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문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페르시아 자체로 이미 강력한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를 플레이하는 거에서 추가의 회열을 느낀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 문명은 그냥 턴 넘기는 용도로 하는 문명 같은. 이거 근데 엄청난 혹평이에요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국 군위대를 통해서 한방 러시가 가능하잖아. 얘는 근데 그게 없어. 불멸자는 한방 러시용은 아니거든. 그쵸? 여러분이 불멸자로 한방 러시를 할 수 있나요? 한방 러시의 느낌보다는 전쟁을 통해 사실은 되게 도시국가에 시비 걸면서 성장하는 일종의 역한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시국가 상대로 경험치 쌓고 그 경험치로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는. 솔직히 말해서 그 플레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긴급을 졸라게 쌓아가지고 그거로 이득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거기서 끝이야. 재미가 없어. 불멸자의 핵심은 사실은 불멸자 그 자체에 있기보다도 이동력이 빠른 보병으로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 근데 나디르샤는 다재다능함은 없죠. 약간 좀 거품이 빠진 것 같다. 거품이라기보다는 핵심이 빠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뭐 하려면은 하죠. 그냥 해 하면 할 수 있지. 이건 문명이니까. 문명은 특성 없이도 게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특성을 없앤 문명을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 여러분 하겠어요 그거? 어때 여러분, 특성 없애놓고 플레이하라 그러면은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난 절대 아니라고 보고. 볼트 액션이 말. 아 물론 다른 문명들이 너무 사기적이거나 죽거나 그런 건 있지.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문명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밌는데 성능이 압도적이라서 뭘 눈 깜빡하고 있으면은 어 뭐야 씨발 이겼네?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문명에 대한 애착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하지 않나 싶어. 세종대왕은 그렇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비인간 루비아가 다른 문명을 안 만났네. 그러면 어디 있는 거야? 호주 뒤에 있는 거. 호주 뒤에 있는 거. 이게 폴란드네. 폴란드 맞는? 호주랑 국경 개방을 열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병력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애들이 TV를 졸라 잘 거네. 그지? 마프체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군사력을 키워줘야 애들이 시비를 안 거는데 그러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 지도자가 재미가 없는 거는 버그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버그로 굳이 도시를 정복하지 않아도 내부 교역로만 이으면은 추가의 골드랑 순항을 얻게 됐거든. 그러니까 특색이 없지. 적극적으로 정복을 하고 교역로 이어가지고 보너스를 얻는다는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완벽한 스페인 하이원안 아니냐? 그지? 스페인은 정복이 아니라 그냥 다른 대륙이면 교역로 이으면 보너스 받잖아. 기분이 그러네. 완전 쓰레기인데? 끝잖아. 얘를 뽑는 의미가 없어.
아, 텅골드 많은 건 좋다. 근데 내부 구역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 근데 그것도 결국 도쿠가한테 밀리잖아. 도쿠가가 훨씬 좋지. 기본적으로 도쿠가는 과학까지 주니까. 왜 여성은 차별을 받아야 하나? 민주주의 일단 들어준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갈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넘어갈 거예요. 아, 근데 확실히 내가 발전소를 안 지으니까 좀 빡세다. 발전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발전소 있었으면 생산력이 그래도 24에서 40까지 올라갈 거예요. 공장 효과 받고. 아, 네, 미쳤네 한국. 벌써 다음 시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문화승리 어렵겠는데? 위대한 자유. 많이 어렵겠네. 관광에 한 천 정도는 찍어야지 최소한 문화승리도 할만해지. 근데 관광을 한 천 찍으려면 걸작을 다 채워야 되는데. 아, 돈을 사야겠구나. 황금기도 못 갔어? 아, 이거 심하네. 통합작전국. 과학을 올려서 정복을 했어야 됐나, 내가? 그랬어야 했을까요? 당황하는 모든 스포츠는 인수. 파. 뭐야, 관리하네? 폴란드가 아니라 관리하였어요. 과학 승리를 당하기 전까지 문화 승리 가능할 것 같다고. 무슨 의미가 있지?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승리네요.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콜라 천천히. 아, 뭐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타르수스에 레이나 꽂아주고요. 꽂아주고 현질 좀 합시다. 그리고 돈 모아놓은 걸로는 민주주의 찍어놨으니까 공장을 딱다 현질할 거고요.
발전소까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 유레카가 뚫리겠죠? 그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뽑으면 됩니다. 주의를 찍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죠. 현질할 때 효율이 좋으니까 그나마. 아 근데 돈 다 썼네요 벌써.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을 다 쓸 수 시점이네. 돈 왜 모아놨냐? 어차피 다 쓸 거. 근데 뭐 이렇게 공장이라도 빨리 지어줘야 게임이 할만해지는 거니까. 석탄이 그래도 있네요? 석탄이 아예 없진 않아요 다행히. 이제 락밴드 뽑을 수 있고요. 락밴드 뽑으면 이제부터는 문화 승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락밴드를 황지기 뽑아내가지고 고고학자 고고학 박물관 성벽 경기장 성벽. 성벽이 관광을 준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름 많이 줘요. 세상의 모든 아,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쏠쏠할 정도로 많이 주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거의 1등이고 문화력도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정복하면 됩니다. 정복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걸로 관광을 높이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게임 자체가. 수도가 지금 관광 올리기도 좋은 구조인데다가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주변 국가가 다 북진이라든가. 주변 국가가 등신인 게 좀 크죠. 누비아도 바보고 저 호주가 방어력이 높네요. 군사도 많고. 네, 포르투갈도 바보고 마푸체도 바보고. 근데 마푸체는 특성 때문에 버티는 거지 사실 마푸체가 지금 제일 약해. 쳐들어가기가 딱 좋아. 야포 깔아놓고 비행선 깔아놓고 야포로 도시만 피면은 여기 금방 터지지. 여기 금방 여기 두 개 터지면은 나머지는 일... 랑굴마프로 가면 돼. 넌 인생은 쉽지 않아요. 마프체라서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오라클이 있네. 과연 록밴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진급이 좋은 것들이 뜨네요. 오래 살아남는 진급들. 아 근데 군사력 나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단 한 번이라도 날아보아 계층 간의 싸움이. 사이가 좀 있네. 그래 누비아한테 락밴드 보내면 되겠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씨 뭐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니 오늘? 나한테 왜 그래? 오빠 개심하네. 아 요즘 나한테 세상이 너무 억까를 해. 이렇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뭐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이 게임이 원래 그런 게임이니까 제가 이해를 할게요. 하... 열받네. 박밴드 다 죽었어. 아 그냥 다 죽었어. 뭐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애들.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액땜? 전기 기가 자본주의. 액땜이라고 했어 지금? 나 씨. 요새 요새 안 좋아. 나 어제 약속 터지고 오늘도 약속 터졌어. 오늘 터진 건 내가 너무 날씨가 추워서. 아, 요새 대구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 오바지 않냐? 이래 놓고 내가 캔슬 내가 스스로 시킨 거긴 한데. 요새 너무 슬퍼요. 저 1년 동안 이제 졸업하거든 나? 1년 동안 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뭔가 열심히 했거든. 주변 사람들도 알아주고.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합니다. 현타가 쫙 왔어요. 내가 그런 걸로 현타 잘 오는 사람이 아닌데 멘탈 개터집니다. 독립축제? 아 니가 살아남으면 어떡해. 다른 애가 죽어야지. 아니면 과학승리로 턴을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과학승리가 더 빠를 것 같아. 리얼 문화승리하는데 한참 걸리겠는데? 할만한데 홍경화 그래 할만해야지. 할만한데 좀 딱나는 건 있네. 나 합창곡도 먹고 문화력도 높은데 지금 이 정도인 거면은 내가 합창곡을 못 먹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 아, 문화승리는 꿈도 못 꿨었겠죠? 뻔하죠? 이정도면은 근데 진짜 존나 잘 큰건데 왜 체감을 못 느끼겠지? 이 문명이 구려서 그런가? 아 근데 페르시아가 구릴 리가 없어. 그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페르시아는 구리지 않습니다. 구린건 내 실력이야 보통. 그런데 문명이 구린 것 같다는 느낌을 묘하게 받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광이 하이리다에다로부터 어느정도 얻고요, 키리조드로부터도 어느정도 얻고, 국립공원으로부터 어느정도 얻은 이거를 걸작을 잘 구매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할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런데 중앙 왜 이렇게 저서가 많아? 거래 1 구매 저서
총 많구나. 다섯이? 다섯구나. 야, 물짝 저서들을 다 채울 만큼 돈을 엄청 써가지고 핵들을 꽉꽉 채워놨는데 이 전략이 과연 맞을까요? 근데 보통 돈 많은 문명이 이렇게 하긴 해. 오 에이씨, 얘가 핵심이네. 해변 리조트. 야, 그래도 누비아가 굉장히 많은 불가사의를 갖고 있어가지고 라디오가. 나름 락밴드 대박만 터져주면. 아. 좋아요. 이거 시간 지나면은 문화승리 할 수는 있거든. 락밴드를 뽑든 정복을 하든 아니면은 걸작을 채워넣든. 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관광이 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오늘 선을 좀 많이 넘네요. 밴드 터졌어요. 한기도 살아남지 못하고. 정복을 더 해야 되나? 나 지금 정복을 할 만큼의 힘은 없는데. 전투력 플러스 5 한정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힘이 센데.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오늘 플레이가 잘못됐나? 종교를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실수했나? 논판? 아닌데, 나는 내 플레이에 항상 자신 있는 사람인데. 아, 너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피가 팍팍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 내부교역이 굳인가? 도쿠가는 내부교역에서 관광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관광이냐, 문화랑 과학이 같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얘는 문화만 나와서 약한 건가? 봐봐, 지금 호주 지금 보병이야. 나보다 훨씬 세, 군사력이. 근데 AI 상대로 군사력이 밀리는 게 사실은 치는 않거든. 좀 애매하네요. 근데 뭐 게임을 승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는 거 뭐야, 나 파산으로 가고 있다. 사가지고 크리스티나가 지금 관광을 굉장히 많이 뽑아먹고 있고, 크리스티나 전투력이 101 목격기? 아 근데 그것도 야외 박물관이어서 의미가 없네. 일단 폭격기를 뽑을 준비를 해볼까요? 폭격기로 의미가 있어. 폭격기가 세긴 하지. 폭격기만 있어도 어지간한 거는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폭격기가 5개 정도 있으면 그걸로 이제 도시 먹는 건 금방이고, 그걸로 도시를 먹기 시작하면 관광이 또 늘어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탄수급수. 그래서 우리 스킬이 좀 다 지웠고요. 거의 400을 겨우 넘겼네요. 아, 인터넷까지 찍으면 되겠다. 그러게, 인터넷 찍으면은 좀 높지 않나 이거? 생각보다 내가 관광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네. 750이네 지금. 그지? 500이니까 50% 붙으면 750. 그건 300만 더 올리면 되는데, 그거는 그걸로 가능하지 않을까. 르네 이거는 느가자르 가면 넣어서 태아보수 맞출 수는 있겠네요. 크리스티나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다. 그지? 크리스티나 문화력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지. 이거 뭐야, 딴 데야?
내가 이번 판에서 뭘 잘못했는지 혹시 지적 가능하신 분 계세요? 이게 보통 문화국가가 이렇게 문화승리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닌가,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어때요?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라델샤 애매하다고. 애매한 걸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 구려! 아, 무스카트 쳤다가 전쟁 걸린 거? 근데 확장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무스카트랑 느가자 먹고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도 되게 이쁘게 잘 한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이론상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략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가 모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적어도 나는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쟁했던 것 치고는 좀 도시가 적은 것 같다고? 뭔가? 아, 내가 여기에 너무 시간이 걸렸나? 이상 걸려가지고? 전기가 없었으면 이상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했나? 진짜 그게 좀 크게 했던 것 같긴 해. 너무 쓸데없이 병사가 여기서 갈려가지고 너무 대충 하긴 했어 전쟁을. 미국. 네, 그리고 환경주의 찍어주고요. 공광이 750이라 부족한데. 그지? 부족하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지? 결국 전쟁인가? 결국 전쟁을 해야 합니까? 아, 쉽지 않네요, 게임.
샤잔. 내가 샤잔 뽑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 없어? AI들 불가사의 되게 잘 채가네. 에르미타주 원래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먹는 불가사의였는데. 그러게. 마음이 아프네요, 조금. 확실히 불가사의라든가 아니면은 과학 올리는 거라든가 좀 많이 발전했다고 느껴요. 이 아이들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생각해 봤을 때 애들이 잘하는 거를 좀 느낍니까? 좀 확연히 느끼거든요. 패치 이후로 수준이 달라졌어. 일단 터지고 짓는 뭐 그런 인접 보너스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컴퓨터의 좋은 점. 완전히 이해를 한 건 아니고 좀 많이 나아졌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수로 옆에 산업단지 짓는다거나 산업단지 옆에 댐을 짓는다거나. 근데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송수로 여기다 지었으면 송수로 여기다 짓고 산업단지 이렇게 두 개 지으면 되잖아 임마. 아 진짜 킹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킹받는데 방금 그거. 근데 확실히 땅이 좀 적다. 흥리가 먼 건 아닌데 한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문제점이 딴 게 아니라 락밴드가 병식 아 화나 진짜. 아 화나 너무 화나. 아, 킹밴드님. 오늘 왜 이렇게 활약을 못하십니까? 엄쌤이시지. 깽. 예, 지금부터는 사실 공략이랄 건 없어요. 그냥 턴 넘기기입니다. 다 편집할 거예요, 참고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그 역사박물관을 지어주고요. 태양의 빛으로 다시 환경주의 찍어줍니다. 관광이 700까지 올라가네요. 관광 올려주는 카드를 찍어주고요. 그러지 말고 공산주의 갑시다. 그거가 좀 깎이긴 했는데 크게 상관없고요. 아니다 이거 공산주의가 공산주의가 맞긴 해. 네. 애매하네. 문화 승리할 때 좀 많이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데. 나만 그런 느낌 드니 혹시? 다 불탔네.
역파이 돌려주고요. 군대를 좀 뽑아주기 시작할게요. 아, 어쩐지 턴이 너무 적게 걸리더라. 야, 근데 나 석이 없냐? 구나. 아. 기계가 예상돼. 사치자원 다 구매해주고요. 사치자원 판매해주고. 오, 음악부터 사봅시다. 매, 자, 음악. 여섯. 뭐 살 수가 없어. 800은 넘겠죠, 건강? 800을 관광만 넘겨도 사실은 할 거는 다 했다고 볼게요. 잠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어머니한테. 한번 끊고요.